예, 이번 시간에는 그 수익과 비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진도 과정 아시겠죠, 그죠? 지금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이제 지금 수익 비용이죠, 그죠? 이렇게 여기 이제 말하면 회계 원리의 이제 정규 과정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아셨죠? 요 수익 비용 하고 나면은 여기에 이제 추가하는 게 쉽게 말하면 부록이죠, 부록. 회계 변경, 오류 수정, 재무제표 분석, 그죠?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 관계돼 가지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뭐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정리하고 나면은 여기까지가 재무회계고, 여기서 이제 원가회계죠. 원가관리, 예. 아시겠죠, 그죠? 오늘 이 부분입니다. 수익과 비용 부분. 자, 교재는 359쪽입니다. 수익과 비용인데, 수익이 뭐냐? 벌어들인 돈이잖아요. 그죠? 비용은 지출한 돈. 그렇죠? 수익이라는 건 이제 벌어들인 돈. 좀. 요거는 이제 우리가 벌어들인 돈이다. 요거는 지출한 돈. 벌어들이기 위해서 지출한 돈이다. 그건 이제 수익이랍니다. 수익에서 비용 빼면 뭐라 하죠? 이익이죠, 그죠? 이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 잔에 우리가 이익이라 이랍니다, 그죠? 수익 비용장에서는 뭘 공부할 거냐? 우리가 여기서 알아볼 거, 뭐 수익의 종류, 비용의 종류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앞에서 다 이제 기본적으로 뭐 매출액 하면 수익이고, 그죠? 급여, 급료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말하면 광고료, 보험료, 뭐 보관료 비용이죠, 그죠? 그럼 수익이라는 거는 벌어들인 돈인데 여기서 공부할 게 뭐냐? 이 수익을 그러면 언제 우리가 기록할 건데 이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X1년도에 물건을 사왔습니다. 매입. 100원에 사왔다가 X2년도에 물건을 팔았습니다. 150원에 팔고 이 돈을 3년도에 회수했다. 회수했겠죠, 그죠? 이렇게. 그럼 수익을 언제 우리가 账簿에다가 기록할 거냐 이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익을 기록한다는 것은 그해 당기 순이익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그해 세금을 내야 되죠. 그럼 언제 세금 내느냐 이 말하고 결국 같은 말이잖아, 그죠? 세금 언제 낼 거냐 이거죠. 응? 또 정부 입장에서 세금 언제 받을 거냐 이겁니다. 자, 수익이 언제 생긴 거죠? 이건 아니겠지.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그죠? 물건 팔았을 때일 거예요. 돈, 요거는 외상 팔았다가 돈 받았습니다. 언제 수익이 생긴 거죠? 예, 두 가지입니다. 요거, 요건데, 요걸 뭘 하느냐, 우리가 현금 기준이라 합니다. 현금 받았을 때 기준. 요걸 발생 기준이라 하거든요. 물건 팔았을 때 수익이 그때 발생했다고 보는 겁니다. 돈 받았을 때 그때 이제 회수했잖아요. 현금 기준. 그럼 요두 가지가 있습니다. 발생 기준과 현금 기준인데 요게 원칙입니다. 우리 회계학에서는 발생 기준을 하자 정해놓은 겁니다. 이거 해도 되죠, 뭐, 그죠? 그런데 국제의 기준이니까 전 세계, 쉽게 말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요때 수익 우리 생겨를 해서 이때 세금 내자 이거죠. 수익. 그럼 이제 수익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죠? 그럼 비용은 언제 생겼습니까? 이때 생겼습니까? 맞죠, 그죠? 물건 사왔으니까 돈 나갔잖아. 비용 맞죠, 그죠? 그런데 자, 문제가 생긴다. 보세요. 이때 수익을 인식하게 되면은, 그죠? 장부상의 수익이 150이 생겼잖아. 이때는 비용이 없죠? 그 이익이 150이 생겼잖아, 이때. 이제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이때는 요게 비용이잖아, 그죠? 비용으로 100원 해버리면 비용은 세금 없잖아. 이거 세금 안 내죠. 자, 그러면은 1년도에는 세금을 안 내고 2년도 요에 대한 세금 내야 됩니다. 맞죠, 그죠? 그럼 뭐 잘못됐잖아. 왜 잘못됐습니까? 100원에 사왔다가 150원에 팔았다면 이익은 50원 받잖아. 50원 세금 내면 될 텐데 결과적으로 150원 내는 경우가 돼버리잖아. 그죠? 뭐 잘못됐잖아,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건 뭐가 잘못됐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면은 요걸 요때 비용 인식하지 말고 요걸 요 땡기 가지고 수익이 발생했을 때 요걸 비용 인식하자 이겁니다. 그래야 수익은 150원이고 비용은 100원 들어갔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익은 얼마? 50원. 요거 세금 내는 것이 되잖아.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 대응의 원칙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수익과 비용은 같은 해 인식하자 이거죠.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이겁니다.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이 말은 대응식이자 대응식이자 하는 건 결국 같은 해 인식하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대응. 알겠죠? 같은 해 인식하자. 그래야 정확한 이익이 산출되고 정확한 이익이 산출됨으로써 정확한 세금을 내게 되죠. 그죠? 예. 이래야만이 세금 내는 사람도 말하면은 이게 예, 정상적으로 내는 거고 받는 사람도 전수를 받게 되잖아. 그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가 분계를 하게 되면은 보세요. 100원 사왔잖아. 그죠? 상품이 100원 사왔다. 현금 나갔죠? 자, 이때 잘 보세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잖아. 자산이 증가되고 자산이 감소되었으니까 아무 변동이 없잖아. 전체로 봐서는. 그죠? 그랬다가 요걸 요래 팔게 되죠. 그죠? 이게 팔게 되면 이래 됩니다. 장부 기장할 때 상품이 원가 100원짜리 150원에 팔았으니까 이익이 50원 생겼다. 현금이 들어왔다. 이래 되죠. 그죠? 그죠? 이래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요 상품은 자산의 감소, 자산의 감소, 자산의 증가니까 빼고 남아. 지금 요것만 남잖아. 요에 대한 세금만 내게 됩니다. 우리 이제 분계를 하고 회계 처리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요 원리입니다. 여기 원리가 이래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론적으로, 아하, 이래 해서 이제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는구나 하는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언제 인식하느냐 그랬죠. 그죠? 예, 첫째, 공부할 거. 언제 인식하느냐. 그죠? 두 번째. 이번에는 그럼 비용은 또 언제 인식하느냐. 인식하고. 세 번째. 그 이익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그죠? 결과적으로. 그죠? 그래서 자, 요거 이익의 측정은 그죠? 우리 2장에서는 봐 이거잖아요.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고 나면은 순수한 이익이죠. 이렇게 측정한다. 그죠? 그리고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은 이게 또 뭐죠? 순이익이잖아. 요이가 항상 같아지죠. 그죠? 이 순이익은 손익계산서에서 산출되는 거고 요거는 재무상태표에서 산출되는 거다. 그죠? 이건 아시죠? 그죠? 요거 우리가 손익법이라 하고 요걸 재산법이다. 요거 우리가 거래적금법, 자본유지적금법이라는 말도 쓴다 그랬죠. 그죠? 네, 요게 이익의 측정 방법이다. 그러면은 네 번째 요 이익을 그러면은 어떻게 보고하느냐? 누가 누구에게? 경영자가 주인한테. 주인이 누구죠? 주주. 보고. 보고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이익의 보고는 손익계산서 기본 잡아서 이 손익계산서에서는 예, 보고식으로 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차변 대변하는 거는 계정식이라 하는 거고 위로 쭉 내려가는 있잖아. 그죠?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거. 보고하는 보고. 보고식이다. 알겠죠? 그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일하죠. 그죠? 여기에다가 손익계산서에다가 총수익이 얼마 생겼다. 이렇게. 100원 생겼고 비용이 60원 생겼다. 그죠? 그럼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 나면은 이게 순이익이죠. 단기 순이익이다. 자, 그죠? 하고 나면은 여기에 기타
포괄 이익 20원. 그리고 기타 포괄 손실 10원 빼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 우리 뭐라 하죠? 총 포괄 이익이다. 빼니까 50원이다, 그죠? 이렇게 보고 하죠, 이렇게. 요게 손익계산서 보고 방법. 그럼 이제 재무상태표는 이제 위에 자산, 부채, 자본식으로 보고식. 알겠죠? 예, 요거, 요거. 자,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단기 순익이다, 그죠? 여기다 기타 포괄 이익은 더하고, 기타 포괄 손익 뺐습니다. 총 포괄 이익을 한다 하는 거. 요거 좀 기억하세요. 예. 요게 시험 문제에 이렇게 열거하고 나서 요거 얼마고 요거 여러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계정이 뭐다? 해, 기, 파, 재. 아, 그죠? 파, 해외사업 환산 손해, 기타, 파생상품까지 해도 되죠, 뭐. 그죠? 요거. 아, 요거다. 알았죠? 요 계정들. 예. 나머지는 전부 이거잖아. 수익과 비용, 그죠? 예. 됐죠? 다, 이제, 그리고 이제, 수익의 인식이다. 그죠? 인식인데, 요 인식을 이제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요, 이제, 이걸 매출, 물건을 팔고, 그죠? 매입하고, 또는 뭐 생산하고. 두 가지잖아. 그죠? 사와서 팔기도 하고, 내가 만들어서 팔기도 합니다. 그죠? 예. 생산해서 판다고 가정할게요. 팔고, 그리고 회수한다. 이런 과정이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는 원칙이 뭐더라? 그렇죠. 요 시점이죠. 요게 원칙. 요걸 무슨 기준? 발생 기준. 알겠죠? 아, 요걸 우리가 무슨 기준을 한다? 발생 기준. 이걸 과거에는 이제 발생주의 이랬습니다. 요즘은 이제 발생주의 말보다 발생기준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발생주의 하기도 하지만은 발생기준 알겠죠? 여기 무슨 기준? 회수기준 알겠죠? 회수기준인데 요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또는 뭐 이건 현금 받으면 현금 기준이라 하기도 하고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게 원칙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요게 원칙인데 물건 팔았을 때 원칙이다. 물건 팔았을 때 수익을 인식한다, 그죠? 그건 아시겠죠, 그죠? 아는데 좀 별난 판매잖아, 별난 판매. 들어보셨죠? 우리 앞에서 상품할 때 나왔습니다. 좀 별나게 파는 거. 우리가 이걸 특수 판매라 합니다. 예, 좀 특별한 판매다, 그죠? 좀 별나게 파는 거. 일반 판매가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죠? 할부로 팔았다? 이런 경우. 또, 내가 직접 안 팔고, 부탁해서 파는 거. 위탁 판매. 또, 물건을 갖다가 먼저 보내줍니다. 물건을 보내주고, 요 물건 한번 써보고, 좋으면은 구매하시고, 마음에 안 들면은 돌려보내주세요. 반품하세요. 우리 왜, 홈쇼핑 있잖아요. 그죠? TV에. 그거 보면은, 주로 이런 게 이제 운동기구 이런 게 많죠. 그죠? 일주일 동안 한번 사용해봐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 시용 판매를 합니다. 예, 시용 판매. 예, 시용 판매고. 그리고 또 네 번째. 운송 중에 있는 거, 미착 판매. 아, 도착 안 됐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이런 거. 그리고 다섯 번째, 이런 게 이제 용역 판매. 용역 제공이다. 이런 거. 자, 대표적인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있습니다. 예, 있는데, 등등 있죠, 그죠? 있는데, 시험에는 요거 핵심적인 거, 요거 위주로 나옵니다. 이런 이제 판매를 했을 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부로 팔았을 때는 언제 판매된 걸 볼 거냐, 이겁니다. 판매된 시점. 할부로 팔았을 때 물건을 우리가 물건을 보내줬는데,
돈을 회수를 나누어 합니다. 그죠? 그럼 이때는 언제 할 거냐? 요거는 물건을 보내준 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도한 날 이렇게. 요걸 우리 인도한 시점. 인도한 날, 물건을 인도한 날 판매된 걸 보자. 내가 36개월 할부 판매를 하더라도 오늘 물건 보내줬죠. 그죠? 그럼 오늘 판매된 걸로 본다 이거죠. 오늘 수익을 잡아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위탁 판매 있죠. 물건을 위탁해서 팔았으면 보세요. 내가 여기 중개인한테 물건 보내주죠. 그죠? 좀 팔아주세요. 그럼 이 사람이 소비자한테 요 물건을 팔았을 때 판매된 거잖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아직 판매 안 됐죠. 그죠? 그래서 요 수탁자가, 이 사람 수탁자잖아. 수탁자가 소비자한테 물건을 판매했을 때 판매된 걸 보자. 이해되죠? 그죠? 요거는 제가 앞에만 줄일게요. 그냥 판매한 날, 이렇게. 판매한 시점. 누구한테? 요 수탁, 이 사람이 소비자한테 판매한 시점. 아시죠? 시용 판매다, 그죠? 시용 판매는 바로 이거잖아, 그죠? 내가 소비자한테 물건을 보내주고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겁니다. 시용하는 거는 시험 삼아서 사용해 보고 구매하라 이거죠, 그죠? 시용 판매. 그래서, 그럼 소비자가, 내가 살게? 연락 오겠죠? 뭐 전화가 오든지, 통지가 오겠죠, 그죠? 내가 살게? 하는 의사 표시. 의사 표시가 내한테 도달했을 때. 따라서 이 사람이 사겠다는 매입에 대한 의사 표시가 있을 때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줄여가자. 이렇게 표시할게요. 표시한 날, 이렇게. 여러분들 살을 붙일 수 있겠죠, 그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요 기억하기 쉽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이런 이제 말 붙이면 요거는 이제 매입자가 매입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 날, 요거는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날, 좀 말 제가 뺐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미착합니다, 그죠? 운송 중에 있는 거, 요거는 미착 도착 안 됐다 이 말이죠. 운송 중에 있다. 운송 중에 있는 거, 그죠? 이거는, 요게 두 가지잖아, 그죠? 예, 우리가 선적지 조건이 있고, 도착지 조건이 있다. 요 두 가지 있는데, 선적지, 즉 말해서, 예,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물건을 갖다가 배로 가고 있다, 그죠? 우리나라 부산행 항에서 미국 LA 항으로 물건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물건 팔았는데, 선적지라는 거는 요 부산항에 물건을 선적했을 때 판매로 보는 거잖아, 그죠? 도착지 조건 요 물건이 LA항에 도착했을 때 판매된 걸 보는 거다. 그럼 요 시점에 판매된 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도착지 선적지 조건이라는 거는 선적한 날, 물건 선적한 날, 한 그 시점. 도착지 조건은 도착한 시점, 도착한 날. 알겠죠? 용역 판매라는 건 어떠한 말하면 우리가 건설공사, 주로 여기서는 이제 용역이라는 일을 하는 건데, 회계학에서는 주로 건설공사를 말합니다. 건설공사인데 보통 장기건설공사이죠. 그죠? 뭐 3년, 4년의 공사가 진행되는 거. 그 이거는 진행에 따라 인식합니다. 이걸 진행기준이라 이랍니다. 아셨죠? 이거는 무슨 기준? 진행기준.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기준이다. 예. 자, 요게 판매 시점. 그게 뭐를 공부하는지를 아시고 이해를 하세요. 지금 우리가 뭘 했습니까, 지금? 예. 언제 팔았느냐? 돈을 팔고 회수하는데, 우리 수익을 기록하는 그 시점이 인식한다는 걸 기록한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인식한다 하는 것은 언제 기록할 거냐? 이렇게. 그 기록의 시기, 요걸 결정하는 거다. 요 자체가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죠. 수익의 인식이라는 뜻이 말이 있는데 그 인식의 뜻을 가장 잘 표현한 거 언제 기록하느냐 그 기록의 시기를 인지하는 과정이다 이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식한다는 건 기록한다는 뜻이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조금 별난 판매가 있다고 이런 판매는 요 시점에 수익 인식하자 정해놨습니다. 왜? 이건 여러 가지 말하자면은 어떤 회계 주체가 지금 말해서 기업에서 회계 처리를 할 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으니까 통일시켜 놓은 거죠. 이 법이 뭐죠? 통일성입니다. 통일성. 알겠죠? 통일성. 요걸 확보하기 위한 거잖아. 그죠? 통일성. 예. 우리가 지켜야 될 법 하는 거는 똑같이 지켜야 되는 법을, 법이라는 건 통일성입니다. 다 함께. 그죠? 해야 되는데, 누구는 어떤 사람은 미운 사람은 요래 적용하고, 그죠? 이쁜 사람은 요래 적용하면 안 되잖아. 그죠? 법은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뭐 앞에는 뭐 평등하다 이런 말 쓰잖아. 그죠? 아무튼, 하여튼, 법은 말하면은 우리가 일단 그, 같이, 똑같이 우리가 그죠. 따라야 될 기본 규범이죠. 그죠. 요걸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요래 정해놓은 거다. 알겠죠? 예. 요 기둥, 요거는 저 책으로 또 밑에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책으로 보면서 보충할 겁니다. 예. 이론 문제는 요겁니다. 요거. 수입 비용에서 이론 문제 하면 핵심이 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알겠죠? 요거 하나. 요거 꼭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요거는 꼭 이해하셔야 되고, 허룹하면은 뭐 좀 외우세요. 뭐 안 외워도 그냥 이해하시면 되잖아. 그죠? 이해하시고, 뭐 외우다시피 이해하세요. 그냥 이해를 뭐 한번 하면은 하고 끝내버리면 시험 문제 딱 받아보면은 아롱다롱, 알쏭달쏭 하죠. 그죠? 예.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좀 이런 반복, 제가 반복하시라는 거는 뭐죠? 그냥 암기할 정도로 자꾸 반복하세요. 예. 그냥 하루 나오다만 인도 여기 있으면 따로 나와야 되죠. 그죠? 위탁 화면 하면 판매한 날, 시험 화면은 표시한 날, 선종을 선적한 날, 선종을 도착한 날, 영역 화면 진행 기준 이렇게. 알겠죠? 생각하고 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탁 나올 수 있도록. 요거. 아시겠죠? 예. 자, 이제 요거 했으니까 이제 요 부분 제가 요 책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 기타 등등 조금 더 정리해 드리고 요 부분 이제 요거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책을 한번 보세요. 예. 우리 교재 362쪽. 하단 제일 아래 한번 보세요. 362쪽에 보면 할부 판매에 나오죠. 그죠? 거래 형태별 수익의 인식이다. 하루 판매. 예. 그 하루 판매는 재화를 고객에 인도하고 나서 판매 대금을 장기간에 걸쳐 회수하는 형태다. 그죠? 하루 판매는 이자 수익을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판매가에 해당하는 수익을 판매 시점에 인식한다. 예, 되어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그 할부 이자율, 예, 내재 이자율이라 하는 거나 그 기업의 이자율을 말합니다.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현재가치 할인차고 이자죠. 이자 예, 표시한다. 그죠? 됐습니다. 위탁 화면 나와 있죠. 그죠? 그 말이 깁니다. 그죠? 이게 말하면은 우리 국제 기준의 내용입니다. 교재를 이렇게 해놔야 되잖아. 그죠? 왜? 그 법 조문을 갖다 그대로 따와야 되니까. 법 조문이 아니고 이제 뭐 해설입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위탁 화면 하면은 뭐다? 위탁 화면 그 성격은 위탁. 부터해서 파는 건데 수익을 언제 인식하느냐 거기 핵심 포인트입니다. 언제 판매한 날.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알겠죠?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뒤로 넘기세요. 시용 판매 나와 있죠, 그죠? 시용 판매 마찬가지다, 그죠? 아, 요걸 물건 주고 나서 요거 써보고 좋으면 사세요 하는 게 시용 판매잖아, 그죠? 예, 그래서 아, 시용 판매는 그 매입자가 고객이 매입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시점. 상품권 나왔네요. 그죠? 요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상품권을 판매, 우리 백화점에서 상품을 판매한 시점이 아니고, 그때 아닙니다. 왜? 우리 상품권을 판매하고 나면은 그 소비자가 상품권을 가져오잖아요. 물건 받으러, 그죠? 구두 티켓으로 받아왔다. 가져오면은 그때 물건 내주죠. 그때 판매된 걸 보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상품권을 팔았다는 거는 성금 받아난 겁니다. 성금. 선수금 받아난 거잖아. 상품권을 가지고 오면은 그때 이제 구두 내줘야 됩니다. 물건 내줘야 그때 판매된 걸 보자. 그때 수익 실현된 걸 보자. 아시겠죠? 그 상품권은 뭐죠? 예, 회수한 시점입니다. 어디 찾아서 밑줄 치세요. 회수한 날. 회수한 날. 아셨죠? 적으세요. 안 그러면 회수한 날. 상품권 나왔다. 회수한 날. 대충.
여기까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판매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요거는 등기라든가 소유권 이전 되는 날이죠. 그죠? 예. 7번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예. 임대, 중개수수료 이런 겁니다. 예. 아래 그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8번 보세요. 설치 및 검사 조건부 판매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집에 에어컨을 샀습니다. 에어컨. 에어컨 사면 어떻게 되죠? 사오면 제가 조립할 수 있습니까? 내가? 못하죠. 그럼 기사가 와가지고 에어컨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그 회사 입장에서는 설치, 그게 완성되는 시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시점. 그래서 이제 설치 검사부 조건 판매라는 거는 설치 및 검사가 완료되는 시점. 아시겠죠? 예. 밑줄. 또 보고 밑줄. 밑줄 치든 딱 못 찾으면 딱 적어 놓으시면 그러세요. 다음 9번 한번 보세요. 반품 조건을 팝니다. 그죠?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물건 안 주면 반품하기 말이잖아. 뭐 간단히 말해서 반품 조금 판매인데 두 가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책에 보니까. 하나는 반품 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하고 하나는 반품을 추정할 수 있다. 그죠? 그럼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어치 팔았는데, 물건을 100원어치 팔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반품이 한 30원 될 거다. 요걸 알 수 있답니다. 거의 보니까 거의 확실하더라. 우리는 회계는 확정될 때도 기록하지만 확실할 때도 기록합니다. 어느 정도 거의 가능성이 많을 때는 알겠죠? 기록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부자할 때 했잖아요. 가능성이 많다면 50% 넘을 때는 인식한다 이겁니다. 장부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추정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빼면 되지 뭐. 매출 얼마? 70원 하면 되겠지. 그죠? 그러나 요걸 모르겠더라 이겁니다. 요걸 모르겠다. 판매된 걸 보지 마라. 요걸 100원이 올 줄 모르니까, 100원이 보면서 모르니까, 판매를 보지 마라. 이거죠. 그죠? 그 말입니다. 반품 가능성이 불확실할 때는 판매를 보지 말고, 이따가 그 사람이 반품 안 하겠다든가, 또는 반품 기간이 있죠. 언제까지 반품 안 하면은, 안 받는다 하는 있잖아. 그죠? 그 반품 기간에 정신을 씻죠. 알겠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공식적으로 수락하거나 그리고 반품 기간이 정해진 시점에 인식해라. 원칙은 판매로 보지 마라 이겁니다. 알겠죠? 예. 10번 재구매 약정이 있다. 팔았는데 다시 말하자면 환매, 이 환매죠. 환매. 다시 사갈 수 있는 거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요거는 또 판매로 보지 마라. 알겠죠? 11번 전기 간행물입니다. 우리가 전기 간행물 같은 게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전기 간행물은 제품 신문 있잖아. 그죠? 신문이라든지 잡지. 이거 보면. 근데 신문 같은 거는 이거는 이제 구독자가 있잖아. 이거는 구독을 신청을 받아서 신문을 우리가 그죠? 다 넣어주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구독료를 받죠. 그죠? 그럼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하죠. 수익이. 아, 구독자가 뭐 하루에 예를 들어서 뭐 몇만 명이 떨어지고 들어오고 하진 않잖아. 그죠? 그게 비슷하니까 요거는 말하면은 거의 같은 금액으로 인식해도 된다. 증액법으로 인식해도 되고. 이 일반 잡지 있죠. 그죠? 잡지. 뭐 주간지라든지 월간지 같은 거는 특종이 있으면 좀 많이 팔리잖아. 그죠? 그렇죠? 또 계절에 따라 또 달라질 겁니다. 이런 거는 그게 판매 부수에 따라서, 부수에 따라서 인식해라. 즉, 말해서 요거는 수익이 발생한 그 비율에 따라 인식하라. 비율에 따라. 알겠죠?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전기 간행물에서 요런 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 한번 보세요. 매기간 비슷한 물품이다. 여기 신문 가정하면 돼요. 신문. 아, 이런 거는 증액법으로 인식해도 되고. 그죠? 이게 말 이런 거 잡지죠. 그죠? 즉 말해서 기간별로 그 가액이 달라지는 거 이런 거 잡지 같은 거. 이런 거는 그 부수에 따라서 그걸 뭐라 한다?
비율에 따라서 인식해라. 알겠죠? 전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 중에서 30개가 판매되었으면 30% 인식하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미인도 천국 판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미인도 천국 판매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말이 이제 이거 원래는 이제 이런 용어가 없는데 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말을 좀 줄인다는 거죠. 그죠? 뜻을 한번, 요거 뜻을 보면 이렇습니다. 인도를 안 했다. 그죠? 내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주지를 안 했다. 그런데 여기 청구는 뭐 대금, 청구할 수 있다. 물건 파는 걸로 본다. 이거죠. 물건 판매한 걸로 보니까 대금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 여기, 요런 게 왜 생기느냐? 이유를 간단히 생각해, 말씀드릴게요.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그 말하면 매입자가 매입자 사정으로 이제 이래 연락이 오죠. 그죠? 아, 그, 저, 사장님, 내가 물건은 구매는 했는데 지금 우리 집 창고가 복잡해가지고 물건을 적재할 공간이 없다. 요거 내 다음에 연락할 때 좀 갖다 주세요. 우리 좀 요거 좀 소비시고 나서.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 물건을 팔았는데 상대방 요청에 의해서, 그죠? 인도를 안 하고 있죠. 대금은 내가 팔아서 받을 수 있잖아. 그죠? 요런 판매를 말한다. 이건 당연히 파는 거잖아. 그죠? 그 판매 시점에 인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 도표를 한번 보세요. 표를 보시면은, 거기 끝에서 두 번째 줄에, 뭐 다른 거는 그 요약이나 다 이제 그 같은 거니까, 끝에서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두 개 있잖아, 그게. 하나는 뭐죠? 광고 수수료와 공연 입장료 있죠? 요거 하나 체크하세요. 광고 수수료. 광고 수수료는 우리가 MBC 방송, KBS 방송 있죠? 그죠? 그에 따르는 그 MBC에서 광고료, 그걸 언제 인식할 거냐? 이겁니다. 광고료 돈을 받았을 때 인식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광고가 나갈 때 인식할 거냐? 이거죠. 뭐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대중에게 전달될 때 인식해라. 그걸 말하면 광고가 나갈 때, 곧 나갈 때, 알겠죠? 그거 인식해라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간을 갖다 정해놨습니다. 광고를 하는데, 왜 광고에 뭐 10초 뭐 나오잖아요. 20초에 나오는데, 그걸 뭐, 일주일에 한 번 해서, 그걸 뭐 1년간 한다든가, 뭐 2년간 한다든가, 몇 개월 할 이렇게 계획 맺어놨죠. 그죠? 그러면은, 그럼 전파를 탈 때마다 나나 인식해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그게 2001년도에 전체 분량에 뭐 30% 나가서 뭐 30% 인식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또, 그죠? 나가는 만큼 인식하고 이래라 이 말입니다. 그 전파가 나가는 만큼. 우리는 항상 언제를 꺼내야 됩니까? 12월 말로 꺼내야 되거든요. 연도. 우리가 발생 연도가 한 12월 말 기준이잖아. 그죠? 그리고 광고를 만드는 사람, 제작 만드는 사람은 뭐 용역이잖아. 그죠? 만드는 사람은 용역이니까 뭐죠? 진행 기준. 진행률에 따라 인식한다. 입장료. 왜 극장이라든가 뭐 그죠? 공연, 연극, 예술의 전당 이런 있잖아요. 거기에 말하는 어떤 입장료 수입. 우리가 입장료는 미리 티켓 미리 우리가 예매하죠. 예매를 했을 때 그 돈을 받았지만은 입장 그 말하면 극장 입장에서는 받았지만은 그걸 언제 인식하란 말입니까? 행사가 개최될 때, 그 극장에서 상영될 때 그때 하라 이거죠. 연극이 개최되는 날. 그때 발생한 걸 하자. 이렇게 이제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만약 이걸 안 정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구난방이 되어버리잖아. 그죠? 어떤 회사는 뭐 돈 받았을 때, 어떤 회사는 뭐 그걸 나나가 인식하고 뭐 이래 되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표준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요거 정해놓은 거 아시겠죠? 그죠? 요거 딱, 요 부분이 이론 시험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요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 이렇게 정리했고, 예,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